다시 안양체육관입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대 울산현대 모비스 피버스의 양팀의 2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오늘 상명대학교 이상윤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순위를 보면 이제 어제부로 원주 DB가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SK가 최근 2연패에 빠지면서 2위로 내려앉았고요. 전주 KCC, 인천 전자랜드, 서울 삼성 순인데 최근 서울 삼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서 역시 6강 플레이오프를 위해서는 안양 KGC와 울산 현대모비스 오늘 이 경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를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이 안정이 돼 있어요. 골 밑에 라틀리프 선수가 혼자 막고 있지만 뭐 커밍스 뭐 여러 선수들이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공동 6위 두 팀이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자, KGC 지난 경기 결과를 보면 역시 이 브레이크 전에 19일 경기에서는 패배를 했었고 반면 30일 경기에서 역시 양희종 선수가 돌아와서 맹활약을 펼쳤고 바로 지난 경기였죠. 어제 경기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4쿼터 막판 부진 빠지면서 결국 74대 82로 서울 삼성 선도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재도 선수의 활약이 좋긴 했지만 역시 사이먼 선수의 활약 여부가 양 상당히 좀 경기 결과를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네, 사이먼 선수가 요즘 들어서 좀 골 밑에 좀 그 플레이가 조금 뜸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좋은 역할을 했던 KT전은 승리를 거뒀는데 역시 SK와 삼성전 패배를 기록했던 경기에서는 득점 자체가 본인의 평균보다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그런 활약이 나왔었죠. 네,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좀 무릎 부상이 괜찮나 싶을 정도로 조금 몸이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 유재학 감독의 울산현대모비스 지난 경기를 보면 2승 이후에 지금 바로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었는데 사실 원주 DB와는 늘 강한 모습 연승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 대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4쿼터에 버튼 선수 또 뭐 윤호영 선수, 김수영 선수가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자, 역시 높이에서의 아쉬운 바로 이종현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대에 비해서는 그 역할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 선수가 좀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욕심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자, 페인트존 순위를 보면 경기당 슈팅 시도도 페인트존에서 좀 부족한 상황이고 평균 성공률도 떨어지고 성공률 자체도 55.2%로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페인트존 득점이 그날 경기에서 어떤 경우는 평균적인 안정적인 득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3점보다는 훨씬 좀 성공률이 좋은 거니까 이종현, 함지훈, 브레이크리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네, 얼만큼 더 이제 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냐가 관건이게 될 텐데 승리가 달린 그의 손이라는 저희가 작업을 준비해봤는데 모비스가 승리한 7경기에서 이종현 선수는 평균 11.9득점, 리바운드도 6.7개를 잡은 반면 패배한 8경기에서는 득점이 5.9점으로 많이 저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선수가 골밑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는데 뭐 외곽에서 슈팅 쏘는 것보다는 좀 골밑에서 리바운드하고 블록샷 그런 걸 좀 위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본인의 활약에 대해서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이제 보여달라는 이제 유재혁 감독의 그런 지시도 있었고요. 자, 안양 KGC입니다. 오늘 이재도, 한희원, 양희종, 오세근, 사이먼 우상 투혼을 펼치고 있는 양기종 선수를 저희가 투페어로 삼아봤는데요. 자, 손가락 쪽에 굉장히 붕대를 많이 감고 있더군요. 네, 양쪽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고 코도 지금 다중골절로 해서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안면 마스크를 쓰고 있겠지만 코도 지금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본인의 제 컨디션이 아닌데 그야말로 주장으로서 베테랑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양희종 선수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안 다쳐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뛰면은 이게 울리거든요. 아하. 네. 자, 반면 울산현대모비스는 양동근과 이지원, 전준범, 함지훈, 태일인데요. 아, 저희가 김치전 먹자라는 문구를 좀 오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재학 감독이 이제 기자들에게 좀 농담으로 전준범 선수가 김치를 먹지 않더라, 설렁탕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준범 선수의 이런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좀 더 거친 면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구인데 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울산 모비스, 현대 모비스 소속으로도 좀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겠죠. 감독은 항상 선수를 뛰게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오늘 미치는 선수가 있어야 또 게임을 이길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네. 자, 과연 전범 선수가 그 역할을 국가대표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이 안양체육관에서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유재학 감독이 계속 좀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전준범 선수는 매년 저 지금 인터뷰하면서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재학 감독의 네. 인터뷰에서. 자,
역시 이재도 선수가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돼서 오늘 경기가 세 번째 경기를 치르는 날인데요.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는 이재도 선수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뭐 수비부터 또 강조를 하면서 수비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기도 고비 때 좀 3점이 들어가 줬는데 아, 또 막판에 좀 안 들어간 게 좀 아쉬웠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손가락이 양손가락 다 지금 약지 쪽이 좀 특히 손가락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있고 뭐 지금 시즌 끝나고 수술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다치지 말아야죠. 예. 네. 지금 수술하게 되면 한 달 정도를 재활을 해야 된다는데 예. 그거는 양희종 선수가 빠지게 되면 KGC가 아주 치명타를 입어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리포트 시작되겠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안양 KGC가 먼저 공격을 이어갑니다. 이제 돕니다. 양동근의 매치업. 이제도 양동근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이제도를 압박합니다. 트래블링 양동근 수비 성공. 이야, 양동근의 힘을 볼 수 있는 몇 초 만에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양동근 선수 대단합니다. 중계에서 바로 앞쪽에서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야, 압박이 대단하네요. 일단은 수비 성공입니다. 전준범 양동근 대리에게 레이션 페리 볼미 줄 듯하다 함준에게 전준범 다시 양동근 공격 시간은 고쳐 자 외곽에서 전준범 오픈을 만들어줬고요 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야 오픈 찬스 완전한 오픈 찬스 났었는데요 예. 양희종입니다 오버패스 오색은 다시 외곽으로 양희종 양희종의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양팀 모두 일단 석점 다 불발로 출발합니다. 양동근 유로 스텝 이후에 뱅크샷 아 그냥 들어갔군요. 깨끗합니다. 양동근 선수 뭐 3점이나 뭐 점퍼나 굉장히 성공률이 좋습니다. 네. 2대0으로 지금은 그대로 터치할 공격권 넘어갑니다. 한희원 선수가 베스트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네. 게임을 한 10분 이상은 못 뛰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희원 선수와의 호흡이 네.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현 선수 일단 오늘 벤치에서 출발을 하고요. 역시 KGC는 역시 2번 역할을 하는 선수 최근 들어서 이제 강병현 선수도 엔트리에서 제외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전성현 선수하고요. 네. 또 지금 나간 그 한희원 선수 교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합격점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지훈 공격 시간은 11초. 대열이 성공이에요. 석점퍼. 네.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는 더블 하이 포스트에 세워놓고 백스크린에서 슛 찬스를 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함지훈 테이비 선수가 슛을 마무리하는 걸로. 네. 골 및 양희종 득점. 앞서서도 저희가 이상윤 감독께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해줬듯이 이 양팀의 경기가 지금 8승 9패고 2라운드 마지막 경기고 5할로 가느냐 마느냐 여러가지 그 좀 관심이 걸려있는 경기고 양팀 감독들도 선수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양팀이 지금 8승 9패인데 승리를 하게 되면 9승 9패하고요. 8승 10패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2라운드 마지막이라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 뜨겁게 몸싸움을 하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이고요. 전성현 더블팀 외곽으로 빠졌고 일단 오세근 2점짜리 짧아요. 이게 오세근 선수가 어제 그렇죠. 14개를 던져서 안 들어갔단 말이죠. 네. 14개가 안 들어갔는데 그것도 본인이 인터뷰에서 처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초반에 좀 잘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세근 선수가 어제 야쿠가 본인 데뷔 후에 최고로 많은 실패 22개 등에서 단 8개 성공 14개의 실패를 했었고요. 아 역시 지금 안양 KGC 선수들의 슛이 다 짧고 전준범 골 및 성공입니다. 자 KGC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하고 막판까지 그 접전을 그렸거든요. 예. 많이 힘들을 거예요. 조금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한 3분 정도가 지나자 유재학 감독이 벤치에 앉았어요. 이제 좀 마음을 찾았습니다. 서서 보다가 방금 앉았습니다. 자, 역으로 역시 김승기 감독은 지금 앉지 못하고 있는데 아 김승기 감독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예.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앉을 줄 몰랐을 거예요. 지금 다들 우승 후보로 세 팀 중에 한 팀으로 좀 뽑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수들이 지금 강병현 선수 못 올라오고 있고 또 사이먼 선수가 중간에 또 아팠었고 그렇죠. 또 외국인 교체도 있었고 네. 네, 여러 가지 힘들 겁니다. 자, 김강철 선수가 투입된 울산 현대모비스고요. 훅슛 사이버
자, 설문 선수가 이제 안쪽에서 해주네요. 저, 안쪽에서 해주게 되면 외곽에서 또 찬스가 나거든요. 네. 자, 테리 한번 피하고 함지훈, 함지훈 미들 슛 짧아요. 다시 테리 리바운드. 반칙입니다. 양희종. 테리 자. 선수가 이렇게 파워는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네. 네. 네, 저렇게 쳤는데 저렇게 넘어지면. 자, 역시 이 테리 선수 어떻게 보면 이 골밑에서 테리의 사실 역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차전 당시에 KGC라고 할 때 리바운드를 예. 13개를 해줬거든요. 많이 잡았네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평균 뭐 한 7개? 예, 네, 7.1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13개를 했던 당시보다는 지금 리바운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레이션 테리의 장점은 자유투 성공률이 82.4% 리그 전체 5위에 현재 랭크되어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성공. 3점 슛도 한 40% 이상이었는데 예. 지금 30%까지 내려갔어요. 떨어졌군요. 예. 양희종 정면 사이먼 다시 오세근에게 투입. 함지훈의 마스크합니다. 오세근 슛 짧아요. 함지훈을 뚫지 못합니다. 함지훈 선수도 좀 힘하면 또 자신이 있거든요. 예. 오늘도 일단 오세근이 야투 두 개를 다 실패하면서 출발하거든요. 자, 파고들다가 돌면서 김광철 블락 걸렸어요. 양희종 한 명 따돌고 사이드 쪽 오세근. 김광철의 미스매치 상황에서의 반칙. 지금 오세근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좀 방금 같은 경우도 지금 슛을 던졌을 거거든요. 아하. 네. 결국 연전도 있겠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국가대표 차출된 선수는 역시 휴식을 이제 덜 칠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예. 오세근 선수가 작년 대비로 거의 평균 출전 시간이 3번 넘게 늘고 있습니다. 골밑 성공. 네, 지금 외곽 슛보다는 지금 골밑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배터를 지시하는 양동근입니다. 김광철 선수 확인하고 팬티 쪽으로 한 바퀴 컷을 돌았고요. 다시 받았습니다. 김광철. 전준범. 전준범. 아, 오늘 전준범이 뭔가 그래도 많이 만들어주는데 안 들어가네요. 네, 찬스가 나는데요. 예. 전준범 선수. 올려줬고 1류. 와, 멋집니다. 사이먼. 호흡이 척척 맞네요. 예. 9대 8이 됐습니다. 함지훈 오픈 석점 시도 성공해요. 네, 함지훈 선수도 뭐 외곽에서 득점을 잘 해주는 선수예요. 예, 요즘 들어서 특히나 외곽 득점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석점 성공률도 34%가 넘는 함지훈입니다. 12대 8. 이제 1쿼터는 5분여가 남았습니다. 전성현. 양희종 사이드를 내준다는 게 터너버입니다. 전 수비가 모비스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네. 아, 지금 오세근 선수가 오히려 이재도 선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자, 그래서 멋진 사이먼의 엘리웁 연결하는 어시스트였고요. 아, 자, 터치네요. 네. 아주 잘 맞네요. 자, 지금 뭐 모비스는 외국인 선수 바꿨어요. 예, 브레이클로가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클리. 함지훈. 자, 들어가겠죠. 자, 양희종과 함지훈 매치업. 일단 양희종의 반칙 선화. 양희종 선수 파울이 많아지네요. 예. 오늘 두 번째 반칙 양희종입니다. 아, 슛. 슛이 네, 자유투를 안 주네요. 자, 지금 슛 모션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나 봐요. 네. 양동근 더블팀 갇혀 뛰어 양동근 공격시간 4초 남은 상황 반대쪽 길게 뺐습니다. 터치 패스 함지훈 던집니다. 석점 시도 들어갔어요. 두방녀석 급하게 던졌는데 예. 아주 슛 타임이 아주 잘 나갔네요. 오늘 석점 두 개째 함지훈입니다. 야, 양동근이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네요. 네. 사이먼 들어갈 때 브레이클리의 만치. 이번에도 사이먼이 자유투를 아니고 이제 베이스라인 아웃바드를 주네요. 예. 패스 잘했어요.
한지훈 오늘 우중간에서 한 방, 좌중간에서 한 방, 서점에서 두 개째. 오늘 슈터는 한지훈 선수입니다. 안 됐죠? 이원대. 자, 깨끗하네요. 네. 이원대 두 점짜리. 이원대 선수도 아주 스크린을 잘 받아서 잘 성공해줬습니다. 양동근 한 명을 가볍게 제칩니다. 다시 뒤쪽 함지훈, 전준범, 베이클리. 성공! 예, 지금 모비스 게임을 중계를 하다 보면 이 리포터의 블레이클린 선수가 턴오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아직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도 지금 턴오버는 없어요. 예. 브레이클린 지켜봐야겠네요. 네. 양희정, 베이스라인 쪽, 다시 외곽. 사이먼, 공격 시간은 9초. 사이먼, 올라갑니다. 짧았어요. 오히려 수비 좀 크게 들어갔군요. 자, 사이먼 선수가 지금 파울 안 불어준다고 예. 화가 많이 나네요. 자, 양동근도 석점을 시도합니다. 노크. 그리고 이재도가 밀었어요. 네. 베클리가 리바운드를 잡는 과정에서 이재도의 반칙. 자, 네, 여기서 밀었죠? 예. 예, 모션이 좋아요. 오늘. 박경성 선수가 투입됐고요. 양동근을 쉬게 해줍니다. 조금 득점에서 여유가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KGC도 지금 매치업을 두 명에서 오용준 선수와 피터슨이 이제 함께 들어가고요. 네. 아니 제가 볼 때도 예. 이거는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피터슨 아. 선수가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는 아주 최적의 선수거든요. 아하. 네. 리바운드를 좀 오세근 선수와 양희종 선수가 좀 해준다면 피터슨 선수가 앞에서 좀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그 실책을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피터슨 선수를 좀 2쿼터, 3쿼터에만 쓰지 말고 네, 4쿼터에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감독이 일단은 3분 정도를 남겨두고 피터슨을 투입시켰습니다. 이제 1번 자리를 피터슨이 맡고 있고요. 이제는 교체됐습니다. 아 오히려 자, 흘러갔어요. 오영준, 이원대 공격 시간은 10초. 양희종입니다. 정면에서 석점 시도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 2분 40초 남았죠? 박경상, 함지훈, 함지훈, 다시 외곽 박경상, 브레이클리 있죠? 오세근과 브레이클리, 다시 터치, 박경상 정면 던질 듯 파고듭니다. 박경상 들어가고, 좀 약간 부딪혔는데. 네, 이상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양희종 선수가 이렇게 벌써 3개째인데요? 3개예요. 예. 지금 1쿼터인데요. 아, 여기서 다리 걸렸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자, 뭐 이동하지는 않았지만 네. 양희종 선수는 조금 억울하겠네요. 예, 양희종 선수의 개인 반칙 세 번째 반칙이네요. 자, 양희종을 쉬게 해주고 이승원 선수를 역시 투입을 시킵니다. 자, 김승원 선수는 뭐 트레이드돼서 지금 작작 네, 김승원 선수는 잠깐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박경상 잘 틀고 성공. 자, 1쿼터는 2분 24초가 남아있고요. 이종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양팀 바빠요. 네. 지금 뭐 매치업을 지금 다 준비해갖고 나왔습니다. 아하. 그만큼 이제 6강이라는 항상 이 프로농구는 그 6위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기면 6위 고소할 수 있고 7위 팀을 이제 더 두 경기차 따돌릴 수 있는 위치인 그렇죠. 거잖아요. 오늘 경기가 양 팀에게는. 맞습니다. 6위를 경쟁하는 두 팀 간의 격돌입니다. 함지훈 선수도 요 전전 게임을 잘했거든요. 예. 네. 자, 투맨 게임 시도하다가 일단 빠져나갔고요. 오세근 펌팩트 이후에 반대쪽 돌아 들어갑니다. 다시 공격 시간은 8초. 반대쪽. 피터슨 사이드에서 넘어졌고 일단 흘려냈고 2초 남은 상에서 피터슨 성공! 네. 자, 이걸 마무리 짓네요. 득점은 해줘요. 예. 자, 지금 전준범 선수의 경고죠. 경고군요. 네, 테크니컬 파울 경고. 예. 너무 모션을 쓴다. 네, 파워를 얻으려고. 네. 네, 이게 조금 자기 자신이 좀 그 페이크가 조금 가미가 됐다. 네. 예. 일단 경고를 1차적으로 받은 거군요.
브레이크립. 1분 45초. 자, 스틸. 아, 이번에 반칙. 팔을 쳤어요. 예. 네. 지금 팀 파울이죠? 네, 이미 네. 뭐 팀 파울에 걸려 있고요. 모비스는 지금 현재 세 개입니다. 이게 지금 모비스한테 좋은 거는 뭐냐면 지금 양동근 선수와 함지훈 선수가 쉬고 있는데 이 지금 점수차를 유지한다면은 나중에 또 양동근 선수하고 함지훈 선수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양 팀 모두가 벤치 멤버들이 많이 투입이 된 상황인데 분위기에서 네, 역시 오세훈 선수가 잡아주네요. 네. 비터슨. 비터슨 올라가는데요. 성공해요. 야. 블랙리의 블락을 피해서 득점은 해줄 수 있어요. 예. 보면은 득점이 뭐 한 19 9점이거든요. 예. 20점에 가까운 득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전 시간 대비로는 많은 득점을 하는 거죠. 그럼요. 지금 한 23번을 뛰고 있거든요. 예. 자, 정신없이 가다가 일단 흘렸어요. 아웃넘버를 만들었고 올라가야죠. 조영준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지체되네요. 피터스 또 득점하겠죠. 자, 두 명 앞에 두고 베이스라인 편란한 드리블을 보여줍니다. 다시 뒤쪽으로 공격 시간 3초 남았습니다. 피터슨. 자, 일단 네, 조금 단점은 이제 혼자 볼을 너무 오래 갖고 있다는 거. 네. 미성공하고 뒤쪽 전준범 바로 던집니다. 석점 슛. 네. 드디어 터집니다. 전준범. 네, 전준범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스텝이에요. 지금 석공이나 지금 그 공격 수비가 이제 바뀔 때 예. 네, 그때 바로 올라가는 게 전준범 선수는 아주 좋아하는 스텝입니다. 자, 일단 반칙이 나왔고요. 울산 현대모비스가 지금 일단 전준범까지 터지면서 다양한 석점 노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세 개만에 지금 하나 성공하는 예. 거죠. 함지훈이 두 개, 전준범이 하나, 테리도 하나. 전준범은 세 개째 만에 한 개의 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학 감독은 뭐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전준범 석점도 옆에 두 명의 코치들이 상당히 크게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네. 기다렸다라는 듯이. 왜냐면 전준범 선수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또 무섭거든요. 아하. 자, 지금 김승원 선수가 벤치를 물러나고 김철욱 선수가 들어왔죠. 그렇군요. 김철욱 선수도 괜찮아요. 예. 네. 김철욱. 이원대. 어렵게 던집니다. 노골. 오세근의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그러나 톡 쳐냅니다. 4대3의 아웃넘버 상황. 강했어요. 살짝 내쫓고 결국 브레이클리 더블 클러치 다시 티빈 성공. 네. 야,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어렵게 성공했네요. 예. 성공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일단은 마지막 모더비터 시즌은 실패. 아주 뜨거웠던 1쿼터 이렇게 24대14로 10점을 울산현대 모비스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2쿼터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안양체육관입니다.